친환경적이고 곰팡이 쓰지 않고 열 효율이 높아지고 에너지를 더 아낄 수 있는 게 이제요. 이게 삼면을 감싸서 쓰이는 알루미늄 프로파일은 저희만의 특허 기술이에요. 그래서 네. 타 업종에서는 쓸 수가 없는 네. 저희만의 특허죠. 전혀 꿀렁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예. 한번 설치되면 안정적으로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기 자동차로 보시면 돼요. 아, 그러네요. 예. 초간단 온수 온돌 난방 시스템입니다. 매트, 그리고 이제 엑셀이 들어가는 고리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그 다음에 알루미늄 판. 자, 지금 앞에 보시는 요 재료들만 있으면 요 정도 방 두세 개 정도는 하루면 설치와 시공이 모두 끝나는 초간단 온수 온돌 난방 시스템입니다. 자, 요런 시공을 할 회사는 태경 에너지입니다. 네, 태경 에너지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현장에 왔는데. 네네네. 자, 캠핑제휴에서 이제 온돌 소개를 몇 번 해드렸어요. 네. 네. 약간 또 다른 개념의 회사입니다. 네. 자, 태경에너지.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면 더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네.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태경 센난방은요. 네. 간단합니다. 이건 시공이 복잡하면 어려운 개념인데. 네. 단열이 잘 돼, 열을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1단계 저희가 보온재를 밑에다 바닥에 깝니다. 네, 그래야 네. 온수 난방이 되더라도 열을 안 뺏기거든요. 두 번째, 네. EVA라고 저희가 황토 EVA거든요. 아, 황토예요? 예, 예. 나름대로 저희가 특허가 한 3개 정도 있는 내용이라 보시는 간단히 보이셔도. 네. 그래서 황토 EVA를 보온재 위에다 깔고 네. 깔고 보시면 이게 이제 호수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엑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엑셀이죠. 파이프. 맞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호수를 돌리신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제 호수를 길 따라 맞춰가지고 쭉 뭐 100평이든 30평이든 맞춰가지고 저희가 호수 작업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저희의 이제 뭐 기술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나 특허가 난 거겠죠? 아, 그럼요. 네. 저희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알루미늄 소재예요? 예, 알루미늄 프로파일이에요. 아, 프로파일. 예, 열 전도율이 좋죠. 아, 뭐 가장 좋은 거는 뭐 금, 네, 이런 거 이제 비싸니까. 네. 이거를 이렇게 저희가 맞춰서 아, 파이프 안에 아 끼워주는 거예요. 예, 끼는 겁니다. 이렇게 3면이 호수를 감싸기 때문에 열을 이 안에 담는 거죠. 아. 그래서 저희는 보통 도시가스에서 한 달에 10만 원 나온다고 했을 때 네. 저희는 한 50% 이상이 절감이 되거든요. 데이터로서 5만 원 정도. 예, 5만 원이면은 저희 거는 한 달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열을 담다 보니까 하루에 네 번 돌아가야 될 게 만약 24도를 맞췄다고 치자고요. 네, 네. 저희는 두 번만 돌아도 그 온도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 알루미늄 파일이 열을 응축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열을 손실하지 않고 맞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열 효율이 50% 이상 높다. 네네.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깔아주고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 판이 있습니다. 아연 도금강판이에요. 아, 아연 도금강판이에요. 예. 왜냐면은 이 위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도 있을 테고 네. 그 다음에 무거운 피아노도 있을 테고 네, 네. 꿀렁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이게 두께가 꽤 있네요. 1.15T입니다. 1.15T. 예. 네. 그러니까 난창난창 되지 않고요. 네. 업계에서 뭐 가장 두껍다고 보시면 돼요. 아, 예. 왜냐면은 얇으면은 네, 네. 단가는 좀 내려가겠지만 네.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연 도금강판을 이런 식으로 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열을 응축합니까? 그렇죠. 열이 이제 퍼지는 역할을 하겠죠. 아, 이거 퍼지는 예. 거. 보시면 하지만 호수 넣고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이렇게 넣고 네네. 여기다 밀착을 시키게 되면은 열이 잘 퍼지겠죠. 아. 예. 그러니까 30평이면 30평대로 깔아가지고 네. 방 전체가 열이 잘 퍼지게끔 네. 예.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바닥에다가 전체적으로 까는 거죠. 예. 설치 순서를 보면 네. 깔고 돌려 깔고 덮고 맞습니다. 그렇게 예, 예.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네네. 이 합성 고무 재질인데 네. 층간소음은 당연히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스펀지 역할을 하니까 예. 저희가 층간소음 관련해서는 세 가지 특허를 갖고 있는데 100%는 아니지만 층간소음이 잡힐 수밖에 없고요. 네. 두께가 상당합니다. 예. 네. 두 번째는 수치로파 같은 경우에는 2년, 3년 쓰게 되면 습도 부분 때문에 곰팡이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저희들은 이 색깔이 그냥 이색이 아니거든요. 네.
황토로 저희가 넣은 거예요. 황토가 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아. 그것도 많은 양이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 좀 친환경적이라는 얘기죠? 친환경적이고, 곰팡이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2년, 3년 쓰다 보면은 이게 열이 받으면 단단해집니다. 아. 네. 그러니까 보통 건식난방하면은 좀 바닥이 심하고 틀려갖고 꿀렁이 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맞아요. 네. 그런 걱정이 없죠. 아, 단단해지기 때문에. 예, 단단해집니다. 이게 지금은 이렇게 이제 쿠션 있지만 보건력도 좋고 2년 산나 쓰면 쓸수록 열이 전도되면은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더욱이 여기다가 이제 이 아연 도금 강판을 깔아주기 때문에 네. 더 딱딱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밑에는 층간소음 막아주고 그렇죠. 스펀지가 있으니까. 네네네. 아,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나 네. 빌라나 이런 주택에서도 많이 지금은 이용을 하거든요. AS 같은 경우는요? 확실하죠. 아, 몇 년 네. 정도 AS? 저희 뭐 계약서상은 1년인데 네. 뭐 2년, 3년이 지나도 부분 수정이 있다 그러면은 아, 저희 고객인데 회사가 없어지지 않으면? 네네. 저희가 해드립니다. 네, AS들이 죄송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 알겠습니다. 예. 태경에너지 전화번호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대표번호는 1833-8404입니다. 네, 1833-8404. 주문 많이 해 주십시오. 이거 전화 주문만 가능해요? 그렇죠. 일단은 현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네. 자기네 집이 됐던 사무실이 됐던 네. 시공하고 싶은 건데 컨디션을 일단 알려주셔야 돼요. 아. 그래야 저희가 거기에 맞춰갖고 네. 무조건 우리 거 팔아야 된다고 저희가 상담해 드릴 수는 없거든요. 네. 천장에 맞게끔 상품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 하니까 네. 일단 유선으로 네. 그 다음에 궁금한 거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장단점이 있고 검색창에다가 태경에너지 치면 되는 거죠? 아, 네. 네이버에 네. 태경에너지 치시면 네. 전화번호는 1833-8404.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보일러와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보일러는 어떤 보일러든 상관없는 거예요? 예, 기존에 도시가스 쓰실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기름 그 다음에 전기보일러 쓸 수 있는데 어떤 보일러든 호환이 돼요. 가스도 되고요. 예, 도시가스, 가스 보일러 상관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과정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닥에 이제 보온재가 깔리고 나서 이제 패드가 깔립니다. 이 정식명칭이 패드인가요? 예, EVA라고요. 네. 뭐 합성 고무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합성 고무판. 예,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위에는 들어가 있는 거. 네. 신재생 계약하고 황토, 친환경 네. 개념으로 해서 네. 황토를 저희가 넣은 거고요. 깔아줄 때는 네. 그냥 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착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어려운 공식은 아닌데 네. 위에는 호수가 돌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이런 모양의 이제 아, 모양을 맞춰야 되는 거야. 네, 모양을 맞춰야 되는 거야. 퍼즐 맞추듯이. 아, 배관을 깔아줘야 되니까. 네네. 배관이 이렇게 똑바로 와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퍼즐을 맞추는 거. 아, 이게 구부러진 게 위로 가고 해야 돼요? 네네, 맞습니다. 아, 본부장님. 네. 손재주 있는 분들은 그냥 직접 시공해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요즘 뭐, 남자나 여성분이나. 네. 손재주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직접.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재료만 따로 사서 그냥. 네, 재료만 구매해서. 아, 이렇게 붙여지면 딱 또 아 사이즈 조금 더 들어가겠네. 예. 네, 그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틈들이 좀 있어야 돼요. 네. 왜냐면 아. 열이 발생하면 얘도 팽창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숨 쉬시는 공간을 다 둬야 됩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라. 네,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방이 한 5평 정도 되려나요? 이게 내장이 한 평이거든요. 이건 한 11평 정도 되는 방이라 보시면 돼요. 11평짜리 방이구나. 네네네. 11평짜리 방인데 여기를 지금 한 25분 정도, 30분 정도 작업하니까 다 깔렸습니다. 네. 자, 문제 깔렸는데 근데 생각보다 쉽네요. 네, 간단하죠. 영상을 보시고 나서 직접 하신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4만 원이라는 돈은 또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 정도 그렇죠. 이 정도 평수면은 거의 4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직접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여기까지 작업은 되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는 뭐 네. 어느 정도 쉽게 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부터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죠? 네. 작은 방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일러 배관을 타고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 알루미늄 프로파일이 덮여져 있죠. 그래서 이 배관을 통해 온수가 공급이 되면 이 알루미늄 파일이 또 그 온도를 보관을 해서 연료 효율을 높여주는 네, 그런 방식이고 나가서 보시면 작업 중인데요. 굉장히 촘촘하네요. 그렇죠. 간격 촘촘하게 네. 그래야 뭐 따뜻하겠죠. 기본적으로. 네. 덮는 작업 이런 거는 되게 간단한 작업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요거는 저희 모델 중에 보급형인데 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길이 맞춰가지고 아, 덮어만 주면 예, 덮어만 주면은 됩니다. 요 배관도요. 요 이제 플라스틱 재질인가요?
아, 그렇죠. 예. 요것도 직접 태경에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가 직접 생산하는 겁니다. 아, 생산하고 네, 여기 위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알루미늄 판 아연 도금 강판. 아, 자, 아연 도금 강판이죠. 네, 네. 아연 도금 강판을 덮어 줌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거죠.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그 위에 이제 장판에 덮거나 아니면 그렇게 작업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 위에 이제 취향의 장판 쓰신 분도 있고 SPC 마루 쓰시는 분도 있고 강마루 같은 거. 네, 네. 가능한 거죠. 네, 네.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작업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작업까지는 뭐 DIY 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예. DIY 기능 가능한 네, 단계입니다. 이 단계까지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네, 여기 마무리되면 네, 네, 이렇게 실리콘을 바르고 네, 아연 도금이죠. 네, 아연 도금 강판을 대주는 겁니다. 아, 이러면 진짜 견고한데요? 견고하죠. 네, 우리가 생각했던 아주 기본적인 그런 건식 난방과는 다르게 진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반영구적으로 네, 여기도 틈새를 조금씩 줘야 돼요. 아, 열 때문에. 예, 열이 오면 팽창하기 때문에. 축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틈새를 줘요. 올라가 보시면 신발 신고 계시면 올라가 보시면 이게 전혀 훌렁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예. 어, 그렇습니다. 또 열이 생겨서 탄탄해지면은 네, 피아노라든가 뭐 집안에 가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올라가도 문제 없게끔. 네. 그래서 마감 부분 틈새를 이렇게 정교하게 다 해드려야 돼요. 아, 네. 이거 잘라내는 게 기술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일반인들 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렵죠. 이 강판이 또 열을 또 응축을 하죠. 그렇죠. 전도를 하니까. 네. 여기서 이제 열이 됐고 아연 강판에 붙으면은 네, 바닥으로 퍼지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여기도 한번 응축을 하고 한번 네, 더 퍼지게 해서 골고루 전달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배관만 있는 데 하면 따뜻해진 게 아니라 그렇죠, 전체가 따뜻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연 도금 강판도 얇은 데 쓰는 데가 있는데 네, 얇으면은 무거운 증거 같은 거 올릴 때 좋지 네, 않거든요. 네. 저희는 좀 비싸도 네, 좋은 제품을 쓰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아, 여기 잘라줘야 됩니다. 여긴 좀 잘라서 또 둘러야겠네. 아, 재단해갖고 요런 게 좀 필요한 거죠. 네, 잘라야 되는 거. 아, 자를 때 어떻게 자르세요? 이게 이제 아연 도금 강판 자를 수 있는 전문가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자른다거나 이렇게 아, 해가지고 바닥에 맞게끔 네, 예, 재단을 해가지고 꼼꼼하게 시공을 해야 돼요. 테두리 쪽이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 가운데 쪽은 금방금방 하겠네요. 야, 맞습니다. 원장이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운데는 좀 시공 시간이 짧고요. 네. 이제 이런 테두리 같은 경우도 손재주 있는 분들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가능합니다. 손재주 계신 분들은. 엄청 고난이도의 기술은 아닌 거니까요. 맞습니다. 수치만 재고 잘라내면 되는 거니까. 꼼꼼하게 네,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꼼꼼하게 하는 게 우선이죠. 네, 요것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라내서 붙인 것까지. 아, 저는 처음에 이제 반영구적이라 말씀하실 때 이게 그런가 싶었는데 네, 실제 시공한 걸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래서 그래서 어떤 분은 이사 가실 때 뜯어서 하신다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근데 가능은 하지만 네, 저희가 권해드리진 않죠. 그렇죠. 네. 예. 한번 설치되면 이제 반영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네, 아연 강판 이제 시공된 다음에 그 틈새를 이렇게 또 은박 테이프로 마감을 해줍니다. 네. 어, 네. 은근 카타르시스가 있는 영상인데. 아. 네, 이렇게 깔끔하게 아연 강판까지 시공이 끝나면 위에 장판을 깔거나 강마루 시공을 하거나 네,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보시면 아직 여기는 이제 시공이 안 됐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이 건물의 보일러실이 되는 거죠? 네, 여기가 네, 보일러실입니다. 여기는 지금 전기보일러가 들어온 건가요? 아, 전기보일러 들어와요. 아,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기보일러든 가스보일러든 뭐 전부 호환이 가능한 기름 보일러든 예, 다 호환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분배기인데 이건 분배기입니다. 여기에 설치를 하면 이 배관만 연결해 주면 끝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나머지는 여기는 보일러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저희가 연결한
분배기에 네. 보일러를 연결하면 끝입니다. 네, 태경 에너지 전화번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궁금한 거 전화 주십시오. 1833-8404. 네. 그럼 본부장님 휴가로 가시나요? 아, 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갈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도 없고 친환경적이면서 건식 난방 그리고 네. 여효율이 높고 에너지 50% 절감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품을 몰라서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거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난방이 좀 안 좋아서 몇 년 더 그렇죠. 살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오래된 주택이라든가 거기 뭐 바닥을 또 뚫고 막 시멘트 작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기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렇죠. 소음도 예, 생기고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네,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소음도 없고 네. 하루면 네. 작업이 끝나는 네,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건식난방이 전기자동차라 보시면 돼요. 아 그러네요.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전기자동차 개념으로 보시면은 네. 이해가 빠르듯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경에너지의 센 난방 제품 살펴봤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